닥터페퍼 맛있어요 여러분? 여기 닥터페퍼가 있네.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. 극혐이라고요?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지. 아 음료계의 파인애플 피자. 아 오케이. 근데 제 예상에 한 입 먹고 뱉을 것 같아. 닥터페퍼를 생애 처음 먹어보겠습니다. 으악! 이거 뭐야? 이거 으악! 립스틱 맛 나! 으악! 체리향 찹스틱을 막 집어먹은 것 같아! 너무한다고? 아니 체리는 좋아해요. 체리맛 사탕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아니 이건 립밤을 먹은 맛이 나. 잠깐만 아, 한 모금만 더 먹어볼게. 그 체리 통조림 맛 나는 느낌? 한 모금 더 먹어볼게. 아 무슨 느낌이냐면 유리병에 체리만 가득 담겨있는 거기에 있는 체리 국물을 사이다랑 섞어서 립밤을 한 스푼 넣고 녹인 그러니까 첫 맛은 괜찮거든요? 끝맛에 정말 미묘하게 기분 더러운 립밤 맛이 나. 한 모금 더 마셔봐야겠어. 어 근데 잠깐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첫 입 딱 먹었을 때는 그 립밤 맛이 엄청 셌거든요 저한테는. 근데 계속 먹으니까 점점 립밤 맛이 사라지는데? 그러고서 체리 맛만 남는데? 미각이 사라져서 그렇다고요? 그럴지도? 일단 여기 앞에 놓고 팬 영상 보면서 조금 조금씩 먹어봐야겠다. 어 뭐지? 또 립밤 맛 나는데? 근데 또 괜찮아졌네. 뭐지? 진짜 첫 입 먹을 때마다 미각이 죽어버리는 건가? 정말 이상하네. 아니 무슨 느낌이냐면 콜라랑 사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콜라나 사이다 있어도 많아야 반 캔 정도 마시고 나머지 못 먹거든요. 근데 얘는 막 궁금한 거야. 얘는 왜 이런 맛이 나지? 이러면서 그냥 궁금하니까 지금 벌써 반 마신 것 같아. 아니 막 어, 너무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계속 마셔. 신기하네. 평가? 나쁘지 않았다. 닥터페퍼 첫 입은 우액이었지만 다시 먹게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? 근데 아마 다음엔 안 먹을 것 같아요. 원래 음료수 잘 안 마셔서. 아니 과즙을 느끼면서 먹어야지. 그냥 꿀떡꿀떡 삼킬 거면 왜 먹어? 달달하잖음? 원래 뭐 먹다가 뭐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. 은근 냉면 못 삼키는 사람 많더라고요. 어 냉면은 진짜 잘 씹어야 돼요. 냉면은 씹어요? 아니 또 시작했어. 아니 목에 걸릴 텐데? 난 냉면이 그릇에서 위장까지 이어져 있는 상태로 먹는다. 누구야 채팅에 용케 살아있네 뭐야 씨. 아 진짜 너무 웃겨. 냉면 대신 그거 다 펠리컨입니다. 날 죽이지 못하는 냉면을 날 강하게 만든다. 저 미친 사람들이다. 갑자기 내 애인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찝어주는 거야.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? 이제 안 되냐? 이 토론인 거지. 나는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가 될 줄 알았거든? 근데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더 이상한 거야. 왜 내 친구 깻잎 함부로 떼주냐고. 내가 떼줄 건데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.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? 1인 1깻잎을 하는 거야. 한 명당 깻잎이 하나씩 있는 거임. 그래가지고 안 떼지면은 뭐 오른쪽으로 숟가락 들어가지고 잡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라고. 아니면 다른 해결법도 있어요. 반찬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옮겨주시잖아. 그 깻잎을 이렇게 옮겨주시려고 할 때 내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희 안 먹을게요. 다시 가져가 주세요. 저희 사이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.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깻잎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. 아무도 먹지 마 그냥. 제가 이래서 연애 안 함. 아니 그러면은 나 또 다른 거. 생선. 생선이 있어요. 근데 님은 이제 여기서 그냥 살코기만 뜯어먹는데 이제 얘가 다 발라주는 거야. 아 뭔 소리야. 아니 아니 왜 아주 품에 안고 분유도 타가지고 먹여주지 왜? 아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 거기다가
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 이렇게 잘 바르면은 약간 덩어리가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나와요. 그래가지고 그 덩어리를 권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. 근데 막 숟가락에 한 입 올라갈 정도로 다 이렇게 아 진짜 죽고 싶냐 진짜? 품에 안고 분유를 먹여 아주. 맞아 새우도 있었는데. 새우? 새우를 직접 까서 갖다 주는 거. 새우를 직접 까서 주는 건 사랑이죠. 아주 제 앞에서 그렇게 새우 껍질을 서로 까서 이렇게 나눠 먹고 있다면 아주 아 지랄난 거지 진짜.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관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냥 만나게 하지 마. 만나지 마. 만나지 마. 1인 1 깻잎 반찬을 해. 그렇게 해. 그럼 되잖아. 해결. 오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간단한 정수기만 쓰다가 새로운 직수정수기로 하나 바꿨는데 차가 있고 그냥 온수가 있고 유화수? 뭐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. 방금 텀블러에 유화수로 한 500ml 떠왔는데 완전 따끈따끈하고 마시기 딱 적당하고 좋아. 아니 이거 팁이잖아. 이거 생활 꿀팁이잖아. 저 그 물 맛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난 정수기가 제일 맛있어. 그 생수 같은 거 가끔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 페트병에 담긴 거는 그 플라스틱 향이 나요. 그리고 입 안에서 미끌거리는 것도 싫고 향나는 것도 싫고 사실 생수 다 같은 물입니다. 아니 근데 그렇다기에는 진짜 그 가공되면서 뭔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입 안에서 느낌이 다르다니까요? 커피 잔 사오다 보니까 물맛에 예민해지는 것 같기는 정수 필터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져서 근데 저도 커피 쪽은 물론 잘 모르지만 카페인이 약해가지고 차 쪽에는 관심이 있는 편인데 차를 마실 때 향을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. 저는 향이고 자시고 맛있어야 돼. 아이린님 그럼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뭐 드시나요? 일단은 스타벅스를 잘 안 가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카페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는 모카 프로푸치노 먹었거든요. 근데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갑자기 카페인이 약해지면서 커피를 마실 것도 아닌데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약간 되게 아까운 느낌? 아 근데 그 커피 안 마시는 사람 근데 장점이 있어. 행복을 느낄 순 없겠지만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게 없고 강제적으로 목 관리를 하게 된다. 근데 만년필에는 10만원 넘게 쓰시잖음. 어허! 만년필은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막 커피는 먹으면 사라지잖아요. 커피야 듣지 마! 먹으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. 디저트도 제 몸에 살이 되어 같이 살아가요. 만년필도 먹으면 사라져요.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거라네.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아요.